한국 교회가 파견한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실사단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1차 구호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역 현장 소식을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던 병원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16일째 접어들었지만 폭격은 계속됐습니다. 비난길에 올랐지만 국경지대를 넘는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고립된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국경을 오갑니다. 사람들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니콜라이브에서도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분이 매일 자기 봉고차로 바깥으로 지금 피난시키고 있어요. 하루에 뭐 수십 명씩. 난민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 검문소 앞에는 피난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국제구호기구와 지역 자선단체, 종교단체가 설치한 부스입니다. 100m 이상 줄지은 캠프들이 피난 행렬을 맞이합니다. KWMA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파견한 실사단도 루마니아 한인선교사협의회와 협력해 구호사역 캠프를 차렸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피난민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 어린이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와 남편, 아들은 징집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아야 했습니다. 국경을 넘고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난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감이 아닌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심적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We come on a car. Yes. Husband get us. The border. Yeah. And she's come back to Ukraine. Ukraine needs soldiers. I don't understand how to explain my daughter. 공포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한 식료품 등이 바닥이 나서 굶주리고 있고 폭격으로 부상당한 시민들과 군인들 치료를 위한 의약품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사단은 앞으로 2차 구호 사역을 펼치며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지 못한 현지인들에게도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